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평강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얍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한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대지요. 도대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더 있으면 당신은 만족할 수 있겠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랍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 부자가 뭐라고 했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 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어느 만큼 조금만 더일까요? 아마도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은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일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소유하면 만족하고, 이웃보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면 만족하고, 이 인간의 모습이지요. 인간은 자기 것 중에서 조금 더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심성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자기 것을 지키려는 것으로 만족을 얻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방식의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헤스본 왕 시온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요단강에 이르지 않았는데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서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지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칠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먼저 평화를 요청을 합니다.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빌려달라라는 것이죠. 음식도 값을 주겠고 먹는 것도 값을 주겠다. 길을 빌려주면 평화롭게 지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혹여나 이들이 지나가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끼칠까봐, 손해가 끼칠까봐 그러한 일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작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헤스본 왕 시온은 이스라엘을 막아섰고 결국 이것은 그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버려두셨는데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게 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작은 것을 지키려다가 모두 다 잃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것을 지키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작은 재산 지키려다가 건강을 잃고요. 그죠? 작은 직장 지키려다가 가정을 잃고요. 그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작은 것을 지키려다가 큰 것을, 모든 것을 잃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데 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지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굳이 지키려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온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취하라 하신 것만을 취하고 취하지 말라 하신 것들은 취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지혜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작은 것에 자족할 줄 아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넘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들은 그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 많은 것들을 차지해 보려고 힘쓰고 집착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자족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가지고자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할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소중함과 또한 충분함을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넉넉한 마음과 자족하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넉넉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들을 감사하며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되 특별히 남의 것들을 탐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들을 탐내지 아니하는 또한 지혜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